사실 파페푸페포는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치과적인 질환, 전신적인 질환 외에는 입안이 말랐을 때 이렇게 입냄새가 좀 잘 날 수가 있습니다. 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입안에서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하는데 뭐 자정작용도 해주고 항균작용도 해주고 물리적으로 입안을 씻어주는 역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기 때문에 침 분비가 억제가 되면은 입냄새가 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입 주변의 근육들 혀와 관련된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면은 침 분비가 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파페푸페포를 여러 번 이렇게 힘을 줘서 하면은 침 분비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침 분비를 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파페푸페포를 할 때 입안에 힘을 주고 최대한 입 동작을 크게 해서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 김양진이라고 합니다. 파피푸페포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피읍이 양순음이어서요. 입에 힘을 주었다가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에 침이 고였다가 터지게 되는 효과가 좀 높은 그런 발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자음 중에서 침방울이 많이 튀는 것은 이제 피읍이라든지 치읓이라든지 티읕 같은 이런 이제 유기성 자음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쉽게 일어날 텐데 우리가 만화 영화 중에 이제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혹은 티피티피 타파타파 투포투포토 피티피티 타파타 파타파타 투포투포토 이렇게 이런 이제 피티치 이런 같은 것들을 음절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그 발음하게 되면 뭐 침 치는 것도 치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의 재미도 특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그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피디님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파열음이랑 거센 소리 피읍 티긋 기억 치읓 들어간 거 새로운 단어 한번 찾아보면 어때요? 좋아요. 서칭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어떤 게 눈에 띄어요? 엄청 많네요. 그쵸. 생각보다 단어들이 많고 문장들도 그러니까. 많아요.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네. 아 이거 스트리트 파이터 2. 스트리트 파이터 2 스피 이거 알아요? 그 어렸을 때 네. 막 저희 오빠가 막 문방구 앞에 오락기? 오락실 그 앞에서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거 분들이. 이 손기술과 엄청 필요한. 그러니까요. 스트리트 파이터 2. 네. 깨알 비욘드 홍보를 하자면 네. 저희 어플이 새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질병 이름 모음에 가면은 이제 치읓과 키읔 관련해서 누르면 질병 이름이 쫙 다 리스트로 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척추측만증, 페닐케톤요증. 이것도 어려워요. 척추관협착증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요. 이 중에서 우리 한 가지만 뽑아서 네. 파피푸페포랑 한번 비교를 해봐요. 좋아요. 아 그런 거 뭐가 어떤 있을까요? 게 좋을까요? 스트리트 파이터 2로 갈까요? 좋아요. 이게 좀 파피푸페포랑 이렇게 비슷하기도 비슷한 하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기억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트리트 맞아요. 파이터 2. 파이터 2. 너무 강렬해. 그쵸? 스트리트 파이터 2. 스트리트 파이터 2. 스트리트 파이터 2. 맞아. 파피푸페포를 100번 했을 때 평균 53%가 줄었고 스트리트 파이터 2는 100번 했을 때 평균 47%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맞아요. 그래도 둘 다 입냄새를 줄이는 데는 조금의 효과를 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단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런 파열음이나 거센 소리가 들어간 단어를 좀 반복적으로 해주면 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주위에 없을 때 좀 입모양만 움직이는 걸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가볍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뽀뽀할 때? 그때도 그 전에 짧게 맞아요. 구강 건강 소리 김양진 차차 초초초초 치치차 파펴 퍼펴 퍼펴